메디케어 파트 D의 플랜 변경이 월요일인 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처방약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자신에게 맞는 플랜에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에 변화가 없다면 굳이 새로운 플랜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 플랜들이 포함하는 처방약이 매년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와 달라진 점들이 없는지 확인은 해야 합니다. 만약 복용하는 처방약이 바뀌었거나 새로운 약이 추가됐다면 플랜 변경을 고려해봐야 하는데 노인들이 혼자 이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비영리 단체를 찾아가면 플랜 변경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주 한인 약사회에 소속된 약국들도 처방약 커버나 플랜 변경에 대한 기본적인 도움은 주고 있습니다. 보험사를 통해서도 메디케어 파트D 변경을 할수 있지만 이를 악용한 사기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주 보험국은 매년 메디케어 플랜 변경과 관련해 사기 행각이 끊이질 않자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메디케어가 지정한 공식 보험사는 존재하지 않는 만큼 자신들을 메디케어 공식 보험사로 소개하며 가입을 유도하는 회사는 일단 의심을 해야 하고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줬을 경우엔 사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 플랜 가입이나 설명회에 참석 시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습니다.